이제 58번으로 갑니다. 자, 58번하고 59번은 계산 문제인데 보존. 다음 자료 중에서 58번. 자,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 차익을 구해 보시오. 뭘 갖고? 실지거래가를 갖고. 그럼 거기서 이제 기준 시가라는 건다 의미가 없죠. 그럼 일단 보면 양도 당시 금액이 5억이에요. 그래서 양도 금액이 5억. 5억. 빼기. 자, 취득 금액이 얼마입니까? 취득 금액이 2억. 2억. 빼기. 기타 비용 있나요? 보니까, 직접 실도 비용이 1,000만 원이네요. 비용 1,000만 원. 비용 1,000만 원. 빼면 나왔네. 양도 차익이 2억 9천. 오케이. 끝. 이게 다예요. 그래서 2억 9천만 원. 4번이 되겠죠. 자, 문제는 59번이 문제인데요. 보죠. 자, 소득세법상 거제 갑이 2014년도 5월 1일에 취득해서 2017년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책은 얼마냐 되어 있는데, 일단 보니까, 자,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확인되지 않는답니다. 다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와 감정가는 없대요. 대신 기준시가가 1억이 있고, 그러면 제가 취득 당시 금액이 불분명하니까 매감 환기로 추계인데, 그럼 저 결국 매매사례가 없죠? 감정가 없죠? 그럼 결국 환상가인데, 환상가라고는 거기 안쓸수 있어도 얘가 요구하는 건 환상가, 즉 계산해서 적용하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는 3억이 있습니다. 그럼 양도금이 3억으로 하면 될 거고요. 자본적 지출 1억 4천, 양도비 2천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그러면 첫째는 이제 환상가를 갖고 계산해 봐야 돼요. 보죠. 양도가격입니다. 일단 양도가격은 매매사례가 있죠. 얼마 있습니까? 금액이 있는 게 3억이죠. 3억. 매매사례가 3억. 빼기 환상가입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양도가격 곱하기 양도시 기준시가요. 분의 취득시 기준시가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돼요. 그럼 보니까 양도금액은 3억이에요.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보니까 얼마예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입니다. 2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1억이에요. 그러면 1억 5면 얼마? 1억 5천? 예, 1억 5천. 아니죠. 1억 5천 아니지. 3억 나누기 2억이니까 얼마예요? 1억 5천이 1 맞죠? 1, 2, 1억 5천. 여기 취득 금액이에요. 그래서 환상 취득 가격은 1억 5천. 이렇게 넣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넣을 게 뭐냐면 이제 그 추계가 됐으니까 비용은 계산 공제죠. 비용은 어떻게? 계산 공제입니다. 그럼 빼기 이제 계산 공제인데, 자, 지금 등기된 건물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취득당 공식은 취득 당시 취득시 기준시가 곱하기 등기대생가 3%죠. 그럼 현재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입니까? 1억이었어요. 1억 곱하기 3%. 300. 그럼 양 계산 공제는 300에 300. 그럼 3억에서 1억 5,300을 빼면 되죠. 1억 5,300을 빼면 됩니다. 1억 5,300을 빼면 되죠. 그 얼마? 1억 4,700? 그럼 양도 차익이 1억 4,700이에요. 이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환상가를 대신해서 뭘 넣을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 같은 거. 이걸 대신 넣어서 양도 차익을 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지워볼게요. 요건 지우고. 자, 그럼 요번에는 양도 금액은 똑같죠? 양도 가격은 3억 똑같습니다. 3억 빼기 뭘 넣어요? 자본적 지출. 그래서 요거 대신 자본적 지출 얼마예요? 보니까 그게 1억 4천이네요.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또 계산 공제 대신 빼기 뭡니까? 실제 비용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 비용 2천. 비용 2천. 2천. 요걸 빼면 얼마야? 1억 4천? 예, 양도 차익이 1억 4천.
그럼 결국 양도차익이 적은 게 그나마 양도세가 적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제 저는 1억 4천만 원을 최소한 금액으로 할수 있다 이거죠. 결국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정답은 1번 1억 4천이 되겠죠. 자, 이제 60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에 대한 건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1번. 일단 계산공제는 전부다 취득 당시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1번. 전세권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7% 맞죠. 두 번째, 미등기 건물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이 0.3, 물론 등기됐으면 3%가 되겠죠. 세 번째, 지정지역 안에 등기된 공동주택 취득 당시 공동주택가액이 역시 3%죠. 그래서 늘상 토지, 건물, 주택은 무조건 3%예요. 이게 답. 4번. 아파트 당첨권이나 여타 기타 5번 같이 기타 특정 시설물 이용권 전부 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만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61번도 가볼게요. 자, 61번 양도차익을 구해 보시오라고 돼 있네요. 보니까 실지 양도 가격이 6억, 실지 취득 금액이 3억, 매매 사례가 2억은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800,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200입니다. 이것도 쉽네요. 그럼 얘도 양도가격 해요. 양도가격 얼마? 6억. 빼긴. 취득가격 얼마? 3억이네. 3억에다가, 취득세가 있네. 800. 더하면 3억 800. 쓸 것도 없죠. 3억 800. 3억 800. 800. 다 마지막에 실제 비용 200. 비용 200. 그러면 3억 1000이니까 2억 9000이에요. 2억 9000. 그죠? 정답. 2억 900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 항상 원칙은 실거래가 원칙입니다. 다만 얘가 불분명하면 추계한다. 어떻게 추계? 매감 환기로 추계해서 항상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62번부터는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건데, 그래서 62번부터 63번, 64번 쭉 해서 보면 장기 보유공제에 대한 게 어디까지 있냐면 69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기 보유 이제 특별공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요, 실지 거래가가 됐건, 추계가 됐건, 방법이 똑같아요. 둘다 같습니다. 볼게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요, 일단은 얘는, 자산별 공제예요. 양도하는 자산별 공제. 그 다음에, 물건마다 공제는 물적 공제. 그래서 자산별 공제요. 물적 공제의 성격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산별 공제요. 물적 공제요. 그 다음에, 국내 재산만 공제가 되지, 외국 재산은 공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공유지사 재산이다면 각자의 지분별로,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 각자의 지분만큼 공제가 되게 돼요. 그럼 언제 공제합니까? 공제 요건이 있는데, 보죠. 요건. 제 요건은 일단 공제 대상의 토지, 건물, 그다음에 주택만 됩니다. 토지, 건물, 주택만 돼요. 물론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돼요. 단 이때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되죠. 두 번째. 반드시 등기돼야 돼요. 등기. 물론 부득이 미등기된 거 제외입니다. 세 번째, 최소한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죠. 이때 보유 기간한테 원칙이 이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죠? 그다음에 상속받았다. 그럼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자, 배우자한테 증여받았다. 그땐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이제 양도일까지 이렇게 되게 돼요. 됐죠? 공제 절마다 공제합니까? 공제액은요, 항상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법이 정한 공제율을 곱하죠. 법률을 정한 공제율을 곱해요. 그래서 일정한 양도차익에 법률을 정한 공제율을 곱합니다. 이때 공제율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최소 24보다 최고 80%까지 공제가 돼요. 다만 얘가 1주택 이외의 거였다. 이외의 거라면 이땐 10에서부터 최고 30%까지. 그래서 최하는 3년 이상, 최대는 10년 이상 됐죠. 그래서 주택은 보통 연간 상승률이 8%씩이요. 그 외에는 연간 상승률이 3%씩 인상해서 공제 대상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셔요. 자, 62번입니다. 양도 소득세에서 장기 보유, 자,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맞는 거죠, 맞는 거. 1번. 자, 보유 기간 3년 이상 된 토지, 건물, 기타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아니요, 토지, 건물, 주택이죠, 주택. 틀렸고. 두 번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부터 증여받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은 당해 증여한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계산한다. 이건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가 돼요. 세 번째, 법령이 정한 1세대 2주택의 경우로서 양도가격이 양도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지 못한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주택이라면 최대 80%까지고 그 이외니까 그럼 2주택, 3주택은 최대 30%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자, 토지의 보유 기간이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다. 아니죠. 100분의 27이 되지. 왜? 10년 이상일 때가 100분의 30, 9년 이상일 때가 100분의 27이 돼요. 틀렸네, 그죠? 3번 틀렸고. 5번,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의 15% 아니에요. 1주택이고 5년 넘었으면 이 상승률 곱하기 보유기간 5년이면 8호 40이죠. 그럼 양도차익의 100분의 40, 40%까지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맞는 거니까 정답은 2번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간 따집니다. 그럼 63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자,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100분의 70, 쉽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에 대해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 건물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합니다. 일단 장기 보유는 최소한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니까. 세 번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 자, 과세될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2년 6개월밖에 안 되니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절대 공제가 될 일이 없죠. 네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요,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합니다.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자, 이때는 양도차익에 100분의 30에 10년 넘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토지와 건물 등은요, 10년 넘으면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다 이거지. 그 잘못된 건몇 번? 3번? 네. 자, 64번도 가볼게요. 자,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자,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20년을 보유한 등기된 토지입니다. 양도 금액은 3억 원이요. 취득 금액은 1억 원이요. 필요 경비 2억이요. 그럼 장기 보유 공제는 없지. 왜 없어요? 양도 가격 빼기 취득가액 빼기 경비. 그럼 3억에서 1억 빼고 2억 빼면 양도차익이 0이니까. 0이면 결국은 장기 보유, 이 특별공제액은 나올 수 없겠죠. 두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공제액의 9억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양도차익에서 차지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고가주택은요, 이거예요.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 가격이 9억 초과하는 거죠.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9억이 넘어가면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 이 9억 초과분만 과세가 돼요. 9억 초과분은 과세하게 돼요. 그래서 늘상 그래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늘상 환산하죠. 어떻게? 양도차익은 이미 나와 있는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 곱하기 무엇분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이렇게 해서 늘상 환산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늘상 환산 적용한다. 자, 세 번째. 자, 동일 연도에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되는 자산을 수혜 양도해도 공제 요건만 되면 무조건 다 공제 가능합니다. 그죠? 세 번째, 네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 자, 10년 넘었으니까 양도차익의 100분의 8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번, 1세대 1주택으로서 1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서울 소재 고가주택을 양도했다. 주택이 두 채면 맥시멈 최고 100분의 30까지만 공제되죠.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2번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잘못된 게, 일단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요. 그래서 2년 이상 되면 그 비과세의 일부분이 있지만, 3년 넘어가야만 장기 보유, 이 특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수 있는 거죠. 정답이 2번이 돼요. 2번. 자, 65번도 갑니다. 자, 65번인데, 보존. 다음 중, 자, 소득세법상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첫째, 자, 토지와 건물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된 경우에 한해서 공제한다. 그렇죠? 2번, 자, 비거주자가 등기되고 3년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적용하는데 적용합니다. 적용돼요. 그래서 장기보유는 적용됩니다. 세 번째, 장기보유, 자, 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빼요. 그죠? 양도차익에서 빼는 겁니다. 빼는 거. 자, 세 번째, 네 번째, 조합원 입주권이에요.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만 돼요.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제외가 돼요. 되고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전 토지분,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됩니다. 얘도 약간 장기보유공제 가능합니다. 5번,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을 자 10년 보유한 자산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80까지 공제 가능하죠. 그래서 항상 1주택은 얼마? 24부터 최고 80%까지고 그 외에는 10부터 최고 30%까지 해서 2번, 비거주자도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공제 대상 될수 있어요. 자, 또 66번도 가볼게요. 똑같은 겁니다. 다 이제 계속 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 자,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토지, 건물, 주택 포함된 예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된 것으로서 건및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빼고요. 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그렇죠. 두 번째, 자, 동일 연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상되는 자산을 수혜 양도한 경우에도 공제 요건만 되면 전부 다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자산별 공제이기 때문에 요건만 되면 다 공제돼요. 세 번째, 양도 자산의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6년 미만인 것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서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그죠? 토지 건물이니까. 그래서 5년이면 자, 얘는 연간 상승률이 3%니까 3호 15 하면 돼요. 15%가 공제돼요. 네 번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한다. 아니요. 얘도요. 3년만 넘으면 돼요.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9억이 초과된 부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겠죠.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간 따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정답. 자, 67번 해보시고 이제 저는 68번 가볼게요. 양도 가격이 2억 원이고 필요 경비가 1억 5천만 원인 등기된 사업용 토지를 12년간 보유했다. 양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금 얼마냐? 해보면 되죠. 저 양도 금액이 2억이에요. 이제 지울게요. 양도 금액 2억. 빼기. 기타 필요 경비, 취득 금액 다 포함해서 필요 경비가 1억 5천. 그럼 양도 차익이 5천? 5천이에요? 5천이고. 자, 이제 몇년 보유했습니까? 12년. 자, 토지가 12년이면 빼기 장기 보유공제 얘긴데, 그럼 장기 보유공제 어떻게? 5천만 원 곱하기? 자, 10년 넘었어요. 30%입니다. 535, 1500. 1500만 원까지 공제가 나나. 그래서 장기 보유공제 1500. 네, 1500. 정답은 1500만 원입니다. 정답이 2번이겠죠? 1500만 원이 공제가 돼요. 자, 이제 넘겨봅시다, 또. 자, 69번 가봅니다. 69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자, 장기 보유, 자, 특별 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 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 그래서 계산량을 빼내는 거죠. 두 번째, 소득세법상 지정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게 투기 지역도 다 받아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즉, 이 요건만 위배 안 하면 다 돼요. 요건만 위배하지 않으면 다 됩니다.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세부담 경감과 동결 효과와 결집 효과를 완화시킨다. 그렇죠. 4번, 동일 연도에 장기 보유, 자, 특별공제 대상되는 자산을 수혜 양도한 경우도 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산별로 각각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번,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도 하되, 단 상속받으면 피상속인이 취득은 아니에요. 상속받으면 이제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도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이제 70번으로 가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7년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소득세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죠? 무조건 2주택이 됐건 3주택이 됐건 어쨌든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다 공제 가능해요. 두 번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 다 주택으로 와요. 이제 양도세에서 이제 겸용주택인데 이게 좀 재산세가 좀 달라요. 이제 차이점은 이건데,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자, 겸용주택은요, 무조건 면적 갖고 따져요. 어떻게?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예요. 이렇게 클 경우는 세법상 전체다. 전체가 다 주택으로 보게 돼요.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때는 각각 안 분.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요. 각각. 그래서 이렇게 항상 면적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증여자인 매형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증여가액 중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요,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도 뭐죠? 해서 항상 부담보증에서 채무인수액은 양도, 나머지는 증여입니다. 네 번째, 2017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 선호는 5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2월 공제가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저희가
2월 과세라는 건 있어도 2월 공제 이런 건 없습니다. 없다. 답 4번. 5번. 1세대 또 나옵니다.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초과하는 부분에 양도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4번. 자, 또 가볼게요. 자, 71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죠. 1번.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그중에서 분류과세니까.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이에서 취득하면요, 증여받은 날을 그 취득일로 합니다. 그러네요. 세 번째, 양도소득의 총수익 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네 번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다. 아니에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 거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는 게 아니에요. 4번 틀렸고 5번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되는 미등기 자산에 대해선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미등기 되면 기본공제도 없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미등기 되면 기본공제, 장기보유공제는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왔죠? 잘못된 거몇 번? 4번. 자, 이제 73번 갑시다. 이제 73번부터는 기본공제에 대한 건데, 그럼 얘도 한번 좀 적어 볼게요. 이제. 이제 배고프네요. 밥 먹을 때가 된것 같아요. 많이 했네요. 은근히 의의로 많이 했는데 많이 했으니까 좀 일찍 끝낼게요. 복습할 수 있는 시간 줘야 되니까. 자, 기본 공제 갑니다. 기본 공제. 자, 기본 공제인데 얘는 이제 자산별 공제가 아니고 소득별 공제예요. 소득별 공제고 그다음에 물적 공제가 아니고 인적 공제입니다. 그래서 소득별 공제요, 인적 공제의 성격을 가져요. 갖고 그다음에 얘는 국내 재산도 공제가 되고 국외 재산도 공제가 돼요. 그다음에 그 재산이 공동 소유 재산이면 공유자 각자가 공제받아요. 공유자 각자가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공유자 각자가 공제받는다. 그럼 언제 공제하냐? 이제 얘도 요건이 있어요. 요건. 법률상 요건 있는데 보죠. 요건인데. 일단은 이제 공제 대상은 다 돼요. 모든 재산, 토지금을 다 돼요. 모든 부동산이 다 가능합니다. 대신 등기는 돼야 돼요. 등기. 세 번째, 보유 기간도 안 따져요. 아까 장기 보유는 최소한 이제 3년 이상 보유인데 얘는 그 기간 관계없어요. 극단적인 경우 어제 취득해서 오늘 양도해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 돼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결론 얼마나 공제합니까? 공제액인데 보죠. 공제액은요 소득별로입니다. 소득별로 연 250만 원 공제예요. 뭐별로? 소득별로 얼마? 연250. 이때 소득별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재산, 이 전체에서 연 250만 원 공제. 둘째, 주식에서 마찬가지, 연 250만 원 공제. 셋째, 파생상품에서 250만 원 공제. 그래서 각각의 소득별로 250만 원씩 공제가 되죠. 자, 보죠. 자, 73번.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없어요. 그래서 미등기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등기돼야 되는데, 다만 얘가 뭐 부득이 미등기 되었다면 봐주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물론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전부 다 공제 대상 됩니다. 세 번째, 보유기간에 관계가 없어요. 네 번째, 당해년도에 양도소득금액에서 소득별로 각각 연 250만 원씩 공제 대상 됩니다. 5번, 공유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소득자별로 각각 계산해야 되며 기본공제도 지분권자별로 각각 받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는 지분별 공제인데 얘는 공유자 각자 너나 각각 각자 각자 공제보다 각각 각각 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74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틀린 거죠. 1번. 1번이에요. 옳은 거군요. 옳은 거. 1번. 최소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곱하기 양도가액 빼기 9억 이렇게 한다,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냥 고가주택도 그냥 250이에요. 그런 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세 번째, 동일 연도에 수의 양도에도 자산별로 공제한다. 자산별로가 아니고 소득별로 공제입니다. 소득별로 공제. 네 번째, 등기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아니, 주택도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있습니다. 5번, 2017년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이 250만 원이면 과세 표준은 없다. 그렇죠? 이게 뭔 얘기냐면 부동산 쪽하고요, 주식하고는 각각 공제야, 각각 공제야. 그럼 지금 문제 보니까 토지에서 양도소득 금액이 200에 200. 200이면 빼기 기본 공제를 250을 못 빼요. 그냥 얘에 해당한 200만큼 빼면 돼. 그럼 빵. 그다음 주식 있죠? 주식은 양도소득 금액 250이요. 그럼 주식도 별도로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네. 그럼 얘도 빵. 그럼 결국은 둘다 과세표준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니까 5번이 되겠죠. 5번. 자, 75번도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 자,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1번. 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다. 아니라니까요. 토지 건물 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돼요. 두 번째, 1세대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할 수 있다. 그죠?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의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비사업용 토지도 기본공제 돼요.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본 공제 모두 다 가능합니다. 5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계산 시 해당 자산의 보유 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 제97조 4항에 따른 배우자, 즉 존비속 간에 증여 재산에 대한 이월 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직계 존비속임 취득한 날부터 따져요. 그렇죠? 아까 배웠죠? 그래서 잘못된 건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또 넘겨볼게요. 자, 이제 76번도 가봅니다. 자, 양도, 자, 소득세에 관한 설명에다 내용 중 틀린 건데 1번.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아니다. 그죠? 그래서 환지되면 지목지번 당연히 바뀌고 양도에 해당될 일이 없죠. 두 번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후 채무불이행입니다. 우리 인해서 그 자산이 변제에 충당되었다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고요. 세 번째, 지상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어서 지상권, 전세권 다 됩니다. 다만 지역권은 아니겠고. 네 번째,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하게 돼요. 5번, 자, 국내 거주자의 토지와 주식을 양도할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통산한다. 안 통산 못해요. 이게 뭐냐면, 자, 아까 기본공제가 소득별로 각각 구분해서 공제인데 이런 거예요. 가령 올해 1년 동안, 올해 한해 1년 동안, 이때 양도한 게 토지요, 토지. 이때 양도한 게 주식이에요. 가령 주식이다.
자, 토지 팔고서는 엄청난 이익, 1,000원의 이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주식 팔고서는 주식만 합니다. 토지와 건물 팔아갖고는 700원의 손해를 봤어요. 그 다음 주식 팔고 쫄딱 망했어요. 그럼 얘를 전체 다요 친구가 이제 소득 낸게 얼마냐 하면 결국 마이너스 난 거예요. 마이너스 700이 나는데, 그 마이너스 났으니까 세금 낼 일은 결국 없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은 것끼리,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통산, 주식은 주식끼리 통산이에요. 그럼 부동산끼리 토지 건물은 같은 케이스니까 가감하면 300이 나요, 300.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주식은 마이너스 났으니까 내지 마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낼수 있는 건 내고 낼수 없는 건 내지 마시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 통산이 돼도 그렇게 돼야 돼요, 통산. 자, 77번 갑니다. 다음과 같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준 뒤에 공제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얼마냐? 일단 보면 국내 재산 건물하고 당첨권하고에서 250 가능하죠. 그 다음에 비상장 주식에서도 250 가능하고, 파생상품에서도 250 가능하고, 국외자산도 250 가능해요. 그럼 최대 1,000만 원이네, 그죠? 최고 1,000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이죠? 네. 자, 78번까지 하겠습니다. 7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8번. 다음 사례에 의해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이때 양도소득 금액이, 잘 봐봐요. 과세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인데, 그 중에 과세 금액이 200만 원이고, 감면받는 금액이 800이에요. 자, 그럼 얼마냐, 이건데. 자,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1,000만 원에서 과세되는 금액이 200, 양도세가 감면되는 게 700, 800이지, 800. 자, 저희가 기본 공제는 어쨌든 연 250만 원이에요. 250인데, 똑같은 연도에 둘다 과세다. 둘다 과세면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가 돼요. 근데 이렇게 과세와 감면이 있으면 과세 쪽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공제예요. 공제 얼마? 250인데, 과세 표준, 아, 양도 소득 금액이 200이니까 200만 공제하면 돼요, 200만. 자, 나머지 금액은 감면 소득에서 공제야. 자, 연 250이에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50만 원이네? 그럼 50만 원밖에 공제 안 돼요. 그럼 얘는 빵이 나올 거고, 얘는 얼마? 750이네. 그럼 감면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얼마? 750만 원까지만 과세 표준이 되죠. 그래서 750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돼요. 그래서 감면소득 750이 됩니다. 그 뒤도 마저 합시다. 자, 79번, 80번까지 다 할게요. 자, 79번.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는 보유기간의 장단이나 과세 대상비와 관계없이 모든 자산이 전부 다 공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2번. 방금 본 건데, 양도소득금액에 감면 소득 금액이 있으면 당해 감면 소득 금액 외의 과세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지요. 근데 보니까 감면 소득에서 먼저 공제한다가 아니야. 과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그 나머지 금액은 감면 금액에서 공제가 되는 거죠. 이 바뀌었어, 순서가. 세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 파생상품 소득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다. 그죠? 네 번째,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다. 그죠? 얼마 빼요? 250만 원 빼는 거죠. 5번, 미등기된 토지와 건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은요, 기본공제 적용하네. 물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으로 합니다.
자, 80번은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제 81번부터는 이제 2월 과세에 대한 건데, 여기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원서 접수 반드시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좀 입추가 지나고 좀 선선해졌어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